오이지 무치기. 오이지를 50개를 쓸었다. 착착 쓸어가지고 꼭 짰다. 꼭 짜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양념은 붉은 고추 그리고 파란 고추, 초록 고추, 아삭이 고추도 넣고, 청양고추도 조금 넣고, 양파도 썰어 넣고, 마늘도 듬뿍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올해 새로 고추 가루이다. 그래서 조물락조물락 버무리면 오이지 끝. 50개 쓸어도 얼마 안되네. 조금밖에 안되네. 통으로 끝. 요거는 가지볶음, 요거는 까리 멸치볶음, 요거는 숙주나물 무침. 끝. 오늘의 요리입니다. 나 요리 잘하는 것 같다. 영상 일단 1분 영상 찍고 찰컥.